우와 우와 그래서 오늘 선율이 형과 함께 통관을 설치한 바다와 민물의 대결. 그래 바다와 민물의 대결 안 내려진 겨 가게 뭐 아씨 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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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우와 아우 오 안 무네 승질 엄청난데 걸린다 승질 엄청난데 왜 이렇게 얌전하냐 야 오, 우와 뭐야 우와 쏠 뻔했어 내가 이긴 건가 제 통발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던져놓을게요 김어찌 까미킹 김어찌 자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아 경치 진짜 보세요 지금 석양에 이렇게 딱 치고 있는데 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비양도가 보이고 지금 일단은 통발을 3일 정도 지난번에 채니 아빠가 하고 3일 정도 설치해놨는데 지금 통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과연 지금 바다에 왔는데 저 바다에 가운데 뭐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돔치어인데 돌돔치어가 지금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와. 자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통발을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오! 왠지 기대된다 오! 오. 과연 우와 뭐 있다 여기 줘봐 우와 되게 많아 우와 이거 봐 뭔가 많이 잡혔습니다 우와 냄새 씨 어우 냄새 장난 아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들하고 우와 누가 이거 보고 영상에서 청개라고 얘기하는데 청개인지 박하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개 아닌 것 같은데 박하지 같은데 알배고 있죠 이렇게 알뱀 거는 바로 살려줘야 됩니다 얘랑 그리고 얘 쏠종개 얘는 쏠종개예요 쏠종개는 얘기했듯이 여기 지느러미에 독이 있어서 여기 찍히면 죽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놔줄게요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또 어우 냄새 씨 도루럭이라고 하고 개불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도루럭이에요 지금 사이즈는 한 20 정도 얘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잘 가 자 오늘의 미끼는 집에 있던 밥을 갖고 왔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 밥이 다 풀어지니까 이 양파만 갖고 왔거든요 양파에다 넣어서 통발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 과연 이 공깃밥으로 이 밥으로 뭐가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쓰레기는 잘 챙겨주고 그래서 묶은 다음 통발 속에다가 이 밥 넣고요 던져줄게요 자 저 멀리 샹 자 이렇게 던져놨고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와서 뭐가 있을지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건 너무 조그매가지고 먹기가 좀 그랬고요 좀 큰 거 잡히고 먹을 만한 거 잡히면 그때 먹도록 할게요 혹시 추천해 주실 미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제재 법칙의 까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손님 친구들과 함께 해루질을 하러 왔어요 해루질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여동생이 뭐 삐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같이 갈게요 네 아,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바로 갈게요 렛츠고 자 해루질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빠졌잖아요 와 날씨 진짜 좋다 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 뭐 문어나 낙지, 게 이런 걸 잡는 거를 해루질이라고 해요 자 이런데 물 빠지고 고인물 보면 이런데 볼게요 여기 뭐가 있나? 저기 개 있다 개 여기 개 보여 여기? 개 도망간다 아니네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쉑 일로와 빠르다 엄청 빠르네 이 개는 쫄짱개라고 해요 쫄짱개 물어도 잘 안 아프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도 돼요 쫄짱개입니다 와 한번 잡아볼래? 쫄짱개 여기 제주도 보면 막 손바닥만한 개도 있어요 손바닥만한 개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 맹그로브 크랩이라고 엄청 큰 게 있는데 그 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돌을 들치면서 하나씩 보면 되고요 여기 보여요 여기 달려있는 것들 오말 같은 것 같고 여기도 뭐 있죠 이상한 생명체 있죠
여기 요거 요건 군부라고 하는 걸 거예요. 한번 떼어볼까? 예, 전복 같은 건데 전복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이런 것도 있고. 어? 요거 그거다. 말미잘. 말미잘이네. 오, 이거 봐. 물 한번 만져봐. 여기 물소지. 물소죠. 말미잘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보통 잡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 별로 잡는 거 안 좋아하나 봐요. 적응하는데. 아, 우리 애들하고 똑같구나. 우리 애들 적응 한 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적응하고 나면 엄청 신나게 놀고. 이렇게 들추다 보면 낙지도 나와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낙지 잡아서 오늘 바로 낙지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지. 낙지야 낙지야 이렇게 돌을 들추다 보면 낙지가 나와요.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얘. 우와, 여기 만져봐봐요. 맨손으로 만져봐봐. 요거 맨손으로 한번 만져봐. 되게 신기하지, 그치? 어, 되게 신기하다. 야, 아빠랑 있으면 되게 좋은 게 큰 돌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이런 큰 돌도 뒤집을 수 있어요, 아빠랑 있으면. 우와, 어, 살아있네. 우와, 어, 개네. 우와, 그 개 엄청 크다. 아, 아저씨가 제일 무서운 게 개네. 자, 이쪽으로도 와보세요. 이쪽. 아, 좋아요. 어, 굉장히 적극, 조용히 적극적이네. 뭐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드디어. 우와. 우와, 낙지. 우와, 고기 속에 쏙 숨어 있었네. 우와. 와, 힘세다. 야. 기라이더 낙지. 혼자서 안 되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야. 우와, 좋습니다. 이야. 야, 이거는 낙지네요. 문어가 아니고. 아빠 미끄러. 야. 아, 잘했다. 야. 오. 아, 좋습니다. 어, 용감하게 잘 잡았어. 어, 느낌이 어때요? 미끄러우면서 끈적끈적거려가지고 약간 슬라임에서 빨판으로 붙어 있는 느낌. 자, 여기까지 우리 체험회를 좀 해봤습니다. 즐겁게 잘했고요. 어, 너무 용감해가지고 잘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